안녕하세요. 라온 다육맘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주에 있는 여주댁 다육정원에 놀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 2층 온실이에요. 얘네가 밖에 테라스에 있던 아이들이라는데, 얘네가 2층 온실 들어와갖고 이렇게 다들 초록둥이가 되어버렸어. 어디를 봐도 초록둥이야. 여기로 봐도 초록둥이. 절로 봐도 초록둥이. 온통 초록둥이야. 여기 이름표 안 꽂혀 있으면 진짜 알 수가 없어. 못 찾겠어. 가뜩이나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나오니까 얘 초록둥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온실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얘네가 추위를 피해서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와, 이봐. 와, 이거 진짜 부럽다. 초록둥이 문 어때? 내년 되면 예뻐질 건데. 너네는 따뜻하게 온실 안에서 이렇게 겨울을 예쁘게 날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거니. 캠핑장 안 가고 엄마 옆에서. 와. 근데 이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름표 써 있는데 일일이 다 이름표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름표도 이걸 다 일일이 뽑아보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 초록둥이에요. 여기 2층, 2층, 와, 어마무시해. 이거 웬만한 키핑다이, 현다이가 넘을 것 같은데. 구석구석도 화분에,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에도 예쁘게 커튼 코사지까지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 손 많이 갈것 같아. 저기, 고양이 화분이 조금 탐나네. 이따 들고 갈까? 여기 추울까봐 이렇게 난방도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층 온실 청고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카메라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와 이렇게 그러니 공기순환도 내부 공기순환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창문 굳이 안 열어줘도 여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런 온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온이도 캠핑장 안 가고 온실에서 맨날 얘네랑 대화를 할 건데요. 여기 여주에 놀러 왔는데 볼게 너무 많아 다육이들이. 온실은 1탄입니다. 1탄, 2탄, 3탄으로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와 눈호강하네. 근데요 1층에 그 매립형 벽난로 켜주셨는데 장작 태워서 너무 운치 있고 너무 예뻐요. 제가 1층은 가정집이라 영상을 찍을 수가 오늘은 이 2층 온실 아이들 여주댁 다육정원에 놀러 와서 구경 중이에요. 초록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내년에 다시 예뻐지는 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겨울을 버틸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와. 2층 온실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 아래층인 하우스를 한번 들여다볼게요.